나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은 시간만이 아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또 이렇게 안 기다려줬어? 그... 들어와 있던 통장 잔고 저를 기다려주지 않죠. 들어온 적은 있던가 싶어. 너무 빨리 지나가죠. 기다려주지 않는 수준이 아니고 안 온 것 같은 느낌 잡고 계시죠.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안 기다려주는. 기다려주지 않는 것은 많죠. 네. 뭐. 내가 너를 기다리지 않고요. 서로 전혀 기다리지 않고요. 네. 아 버스도 뭐. 기다려주지 않고요.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살면서 실제로 나를 기다려주는 것이 뭐 몇 개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네. 아유, 진짜 뭐 엄마나 기다려주지 뭐 누가 기다려줘. 엄마나 기다려주지. 진짜 정말 누가 기다려줘 진짜. 우리 집 뱃구 이런 거. 그렇죠. 하얀 마음 뱃구.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반려동물에 그렇게 위로를 많이 받나 봐요. 아, 기다려주니까.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다려준다라는 게 사실 사람이 기다려주는 것도 그렇게 고맙지만 사람이 그렇게 기다려주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미안함이나 부채의식 같은 그렇죠, 거 맞아요. 그리고 혹은 다른 의도가 있나라는 어떤 약간의 또 합리적인 의심과 이런 게 생길 수 있는데 반려동물하고는 그런 게 없죠. 순수한 교감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어떻게 보면 기다려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기다려주는 것이 정말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맞아요. 기다리는 것에 대한 미학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너무 발전됐기 때문에 얘가 언제 오는지 카톡 뭐 한 방이면 전화 그렇죠. 한 방이면 다 알잖아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그때는 약속 딱 정해놓고 그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리는 기다려야 돼. 진짜 안 오면 집에다 전화해보고 안 오면 저 그때 우리 그 전화 매뉴얼 있죠. 안녕하세요. 저 명음이 친구 있는데요. 명음이 집에 있나요? 이거 맞아, 거의 매뉴얼. 맞아. 물어본 다음에 나갔다 이러면 그냥 기다리는 끝이야, 거야. 끝이야 끝. 그냥 뭐 그 방법이 없어. 무작정 맞아요. 기다리는 거야. 근데 그 미학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림의 미학. 네. 지금 우리는 기다리는 거 못 참잖아요. 그죠, 못 참죠. 네. 근데 인터넷 딱 켰는데 하나, 둘, 셋, 꺼, 바로 꺼.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나를 기다려주는 뭔가가 있다는 게 엄청 좋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조금 기다려주는, 내가 나 자신도 조금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은 더 기다릴 줄 아는 거. 네. 느린 인터넷 참을 수 있어요? 자, 안 될 거 하시죠 빨리. 야, 한국 집에 사람이라 빨리 가야 돼. 이거 봐. 못 기다리겠어. 한국 사람이라 안 돼. 아니 인트로는 인트로 우리 빨리 하고 하자. 알았어, 빨리 하자. 아, 나 못 기다리겠다. 빨리 가자. 빨리 해, 빨리 인트로 못 기다리겠네 정말. 자, 오늘은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기다려 주시잖아. 알겠어요. 네, 기다리셨던 테일러의 110C2 모델, 110C2 모델. 네. 이게 146만 원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했던 기타들 중에서는 조금 엔트리급 중에서는 좀 가격대가 있는 편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엔트리급이라고 좀 보기는 이제 힘들죠. 테일러의 엔트리급이죠. 테일러에서나 엔트리급인 그렇죠. 건데 테일러에서도 100만 원에 딱 앞뒤로 엔트리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한 맞아요. 150 정도 되면 이제 완전 엔트리라고 그렇죠, 보면 좀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약간 바로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간 정도의 가격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6만 원,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요게 이제 예전에 했었는데 여기서 샤펠레에서 월럿으로 스펙이 바뀐 그 모델입니다. 다른 거 없이 그냥 목재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되겠어요.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104.5cm, 무게 1.98kg, 두께는 109mm. 그리고 구프레트 뒤뜰레는 72mm, 드레드넛 커드웨이 쉐입 가지고 있고요. 시트카 스프루스 상판에 레이어드 월넛 축구판입니다. 4개는 샤펠레 넥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넛 샤펠레의 딱 목재 질감을 색감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크롬 헤드머신, 앞쪽으로 돌아와서 터스크너트의 미카르타 세들, 너트 높이 43mm, 지판은 에보니에, 스케일은 648mm, 20프렛까지 있습니다. ES2 픽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보니 브릿지예요. 이게 예전에 저희가 월럿 전에 샤펠레 모델이었을 때 점수를 어떻게 받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네요. 이게 2016년 10월에 했었던 기어고요. 테일러의 드레드넛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셨고 저는 기빨리는 발랄함, 미워할 수 없는 매력, 엄청 발랄했나 보네요. 근데 그게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거기에다 뭐 픽업 변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애초에 목재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성향이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아 이때 우리 그 이거 고장 나가지고 막 그때 그려서 줄 때였어. 뭐 몇 점 뭐 몇 점 이렇게. 명업 씨는 피아노 건반 4개 피아노 건반 4개 반, 저는 스케이트 날 4개 반, 스케이트 날은 뭔데? 해서 네 그때 5점 만점일 때 4.4점 이렇게 받았습니다. 진짜 웃긴다. 진짜 그걸 그려가지고 그려가지고 생각난다. 정말 별짓을 다 했구나 우리.
아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너무 원시적인 거 아니야 지금 2019년인데? 아니 예전에 그래도 잠깐 이 최첨단 거 있었는데 불 들어오고 다 망가지고 아니 우리 뭔가 시스템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몇 대면 아직 이 심지어 막 이거 막 이거 앞으로 넘어오고 막 잘 지워지지도 않고 에이 2019년인데 자 뭐, 언더키드 오면 또 바뀌겠죠. 언더키드 오면 또 바뀌겠죠. 아. 네 그렇습니다. 세월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서 벌써 2020년이 됐어요. 돼가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운드 들어보면 되죠? 네 사운드 네, 들어보겠습니다. 할게요. 아이 좋다. 발랄하네. 시원하다. 어, 엄청 시원하네. 느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소래눈 먹는 것 같은 느낌 있죠? 이게 어. 막 엄청 세밀한 느낌의 그런 시원함이 아니라 그냥 빵 뚫린 느낌의 시원함이에요. 맞아요. 막 네. 이렇게 어, 그런 느낌이에요. 맞죠? 어. 그 딱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파스 뿌리는 느낌. 그런 느낌. 파스 뿌리는 느낌. 뭔지 알죠? 어. 맞아요. 어. 파스 뿌리고 선풍기 쐬는 느낌. 어. 그 느낌이죠. 아 이거 엄청 시원하네. 어, 확 어, 열리는 느낌.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어, 진짜 시원하다 느낌. 시원하다. 정말 세상 발랄하네. 그때 샴펠레였을 때 왜 그런 한주평 나는지 알겠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발랄함 같은 게 있었나 봐 그때도. 어. 저, 아 근데 그렇다고 막 날리진 않아요. 무게감 있는 시원함. 그 파스의 느낌. 파스 느낌. 어. 단단하게 뭔가 잡고 있는 후끈후끈한데 시원한. 네 맞아요. 좋아요. 자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앰프 좋다. 완전 시원하다. 어따 시원하다. 야, 앰프까지 꽂으니까 파스 뿌리고 목캔디까지 먹는 게 거의 그런 어, 느낌. 이거 네. 진짜 시원하네. 어, 장난 아니네요. 어, 좋다. 나 핑거 사운드로 오겠습니다. 어때요? 이게 확실히 시원한 느낌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생소리로 쳤을 때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약간은 정돈이 되네요. 어우. 아까 그 스트로크 할 때 명식이 좀 워낙에 세게 치셔가지고 그 일부 느낌이 세게 쳤어요. 네, 쫙 이렇게 나왔는데 핑거로 치니까 이게 확실히 좀 정리가 된다는 느낌. 약간은 차분한 느낌 느끼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워낙에 발랄한 친구라 발랄하잖아요. 네. 잘 어울리네. 뭐 치니? 잘 어울리네요. 이런 거에 잘 어울립니다. 네, 좋았어요. 사운드 이렇게 쭉 들어봤고 이거 어떤 거 들려줄 건가요? 네, 안녕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기 너무 발랄하지 않아요, 기타가? 이럴 줄 몰랐지. 안녕 이런 느낌인데 진짜. 안녕. 뛰어다니면서. 어, 진짜 완전 신나서 하는 안녕인데 이거 약간 조금 선곡이 좀 배렸네. 아, 그러니까. 한번 감성적인 척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그렇습니다. 이 뭐 세상 발랄한 친구들에게도 어떤 감성적이고 차분한 측면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럼요. 이 정도까지 뽑아낼 수 있다 정도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성향 자체가 워낙에 밝은 기타라는 거, 그거는 뭐 이런 곡을 쳐봐도 알겠네요. 자,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네, 세상 발랄한 이런 기타 참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속도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고. 네, 맞아요. 네, 지금 날씨 더운데 더 시원해지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아, 아까 그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파스 바르고 선풍기 쐬고 목캔디 먹는. 와, 대박. 저 약간 그 충격 받았어요. 네. 그거 그대로 갈게요. 그대로. 네. 네. 파스 바르고 네. 선풍기 쐬면 목캔디 먹는. 야, 그런 기타. 네, 그런 기타 있습니다. 좋아요. 지금 뭐 월롯이 사실 바삭바삭한 느낌이 있긴 있는데 다른 그 기타들의 바삭바삭한 느낌을 좀 초월한 느낌의 그 바삭하고 시원한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꽝꽝 얼린 호두마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아우, 이빨 아파. 딱 먹는 순간 머리 찡 하는 느낌. 이빨 아파. 네. 네, 점수 몇 뜨면? 8.5. 네, 요것도 역시나 아마 엔트리급에 120만원? 110만원 요정도 가격이었으면 분명 9점 올라갔죠. 받았을 거예요. 네. 네, 근데 나름대로 세계관이 굉장히 좀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사실 때 그 용도나 자기 취향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원래 이렇게 진짜 세상 뭐 감당 안 될 정도로 발랄한 사람이랑은 자기가 성향이 맞아야 오래 만날 수 있어요. 아, 맞아요. 감당이 안 되면 기만 빨리고 끝난다고. 그 사람 만났는데 주변에 갑자기 10명씩 막 모여들여.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거 그러면. 감당을 하실 수 있어야지. 근데 만약에 감당이 되잖아요? 그렇게 행복한 커플이 없어. 아, 그렇게 행복하지. 세상 제일 맞아요, 행복해. 맞아요. 거기 뭐 보고 있으면은 아, 정말 잘 만났다. 서로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포탈들끼리 만난 거야. 네. 내 성향이 어떤지 네, 110CE를 만나기 전에 꼭 한번 고려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모델들 모아서 가지고 올게요. 오늘 테일러 시리즈 5개 재밌게 달려봤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테일러가 지금 2019년도에 계속해서 상승 곡선 타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스펙들이 정리정돈이 되면서 좋은 가성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또 다른 브랜드들 좋은 악기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